제가 그동안 엽기 떡볶이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엽기 닭볶음탕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닭볶음탕을 드디어 처음으로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봅시다. 바로 있네, 닭볶음탕. 무슨 맛으로 시키지? 초보 맛? 햇님님은 맨날 착한 맛 드시던데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일단 오리지널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매운맛? 아, 오리지널 가자. 오리지널에다가 아, 봉은 아... 뭐를 추가해야 맛있을까? 떡! 계란찜? 그리고 치즈죽 한번 먹어. 그 치즈죽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이렇게? 옆도 그... 치즈만두? 치즈만두 맛있나? 이거 한번 먹어보자. 얼마요? 35,000원! 오... 가자! 와! 아! 대박! 와! 빨리 먹자! 닭볶음탕 먹을까? 치즈죽 계란찜 준비 완료. 국물 비벼 닭다리 뜯어 치즈죽으로 원상 복구. 봉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꼭! 야! 진짜 맛있는데 매워. 다리 어딨냐? 아니, 매워. 매워. 이럴 때 치즈죽. 매운맛이 싹 중화되는데 좋은데요? 아, 근데 역시 맵다. 엽떡이다. 와, 근데 양념 진짜.
아유, 치즈만두 튀김은 좀 약간 달콤한 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뭔가 치즈볼 속에서 만났었던 것 같은 그런 치즈가 들어갔는데 고소하고 짭조름할 걸 기대하고 시켰는데 실망이야. 근데 이 국물이 진짜 엽떡 맵거든요. 엽떡 보통만 맵잖아요. 매운데 진짜 막 계속 숟가락이 가는 그런 매운 맛인데요. 와, 이거 고기 없이 국물만 있어도 항공기 뚝딱. 짠!
잘 맞는다. 이거 치즈죽이 어떤 느낌이냐면 간이 적당히 돼 있는 약간 연한 느낌의 야채죽에 치즈의 식감과 약간의 고소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맛이거든요. 치즈 향 자체는 별로 없고 모짜렐라 넣은 것 같아요. 얘만 먹으면 이걸 뭔 맛으로 먹나 먹는데 약간 살기 위해 먹게 야 원래 여기다 치즈를 추가할지 치즈죽으로 중화를 시킬지 고민을 했었는데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냐? 홍! 치즈죽 먹다 보니까 이제 좀 물리네요. 하나 시키면 4명에서 먹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3명? 4명? 3명 정도? 같이 먹어도 떡볶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만두는. 짠! 잘 먹었습니다.